죄송해요. 아 진짜 어떡해.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이하연입니다. 주제지를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보는 내용이기도 했고 되게 길고 복잡하고 해서 어려웠는데 그림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 학원을 다니지만 회화과가 너무 가고 싶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민쌤은 이미지와 다르게 되게 다정하시고 섬세하세요. 맞아요? 학생들이랑도 편하게 잘 지내셔서 회화과 진학에 대한 상담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저를 위해서 회화과 진학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고 학교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제가 그릴 수 있을 법한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회화과 교수님들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그림에 연필 소유도 넣고 색연필 소유도 넣고 스티어도 넣고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디자인과 회화 둘 다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의도해서 그릴 건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3년대 금상이 수상했는데 저는 합격일 줄 알았는데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수상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같이 입시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좀 하고 싶은 것도 명확하고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려고 확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디자인도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던 거였고 제가 좀 한심하게 느껴져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고민을 처음에는 부모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청민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화와 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무엇을 해야지 더 도움이 되는지 방법 제시를 해주셨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대학 보내기 어려운 학생이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청민쌤께 감사합니다. 청민쌤 감사합니다. 디자인 학원이라고 하면 다 암기해서 그릴 것 같고 뻔한 그림들만 그릴 거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우리 학원은 학생들 본인에 맞게 기회를 주셔서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직 올해 입시는 안 끝났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